최근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안에 의해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게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고교생들의 AV 출연이 허용되고 출연 강요 등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과연 일본다운 사회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남성들의 변태적인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옆나라 한국 남성들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며 4월 1일부터 20세이던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876년 관련 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처음 바뀌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18세는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 변경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나 사법서사 등의 자격 취득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20세 이상 성인들만 누리던 것을 이들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마냥 좋아 보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어린 사람들이라 실수를 할까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세 미만은 경마, 경륜 등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게임과 음주, 흡연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18세, 19세의 성인이 법을 어기는 경우에도 소년법 적용을 계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17세 이하 소년과는 법적 절차에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들이 기소되는 경우 17세 이하 소년과 다르게 성인과 같이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역시나 이들의 AV 출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으로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18세, 19세가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일본이 성문화 산업이 이상할 정도로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일본 가부키초에는 항상 AV 여배우나 화류계 여성이 될 것을 권유하는 스카우터가 100명 이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6세 여학생에게 수영복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도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미 유포된 영상의 확산이나 상품 유통을 멈출 수 있었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AV 산업이 발달했다고 한들 업계 밖의 현실은 시궁창이기에 해당 개정안에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해당 업계 배우의 자녀들은 부모가 업계 배우라는 것 때문에 이지매를 당하거나 자녀가 업계 배우가 되었다가 부모와 의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나가던 업계 여배우도 은퇴 후에는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인데요. 남성 배우로서 큰 인기를 얻는 시미켄마저도 아버지에게 본명으로 활동하지 말라는 야단을 들었을 정도이니 이 산업이 발달한 것과 달리 사회적으로는 화류계가 얼마나 터부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인 연령 개정으로 난리가 나자 해외 네티즌들은 왜 저렇게까지 난리인가 싶어 자세히 알아보고는 기함하게 되는데요. 이번 일로 일본 사회의 성관념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일본이 AV 강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일부 남성들이 벌인 짓이 함께 폭로되면서 일본 보이콧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부터 일본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되었는데 일부 일본 남성들이 여성이 쓰던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길을 걷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마스크의 끈을 잡아당겨 벗긴 뒤 훔쳐 달아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 일본의 한 30대 남성은 여성의 발냄새를 맡고 싶다는 이유로 여성의 구두만 골라 훔치고는 똑같은 브랜드의 새 구두를 가져다 놓는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20회 이런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개인만 이런 행동을 하면 다행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단체로 여성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것을 촬영하던 일본 남자들이 일제히 몰려들더니 여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멋대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울면서 자리를 뜨는 순간에도 그들은 치마 속 사진을 찍기 위해 혈안이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다독이긴커녕 애초에 저런 차림으로 남자들 앞에 나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한국이나 중국이었다면 더 큰일을 당했을 텐데 그나마 일본이 문화적으로 신사적인 나라라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 정도로 끝난 거였겠죠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신사적인 나라라서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다분히 성적인 사진을 찍어 화보집을 만들어 파는 것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중국인 여성의 의상이 문제였다고 쳐도 평범한 의상을 입은 여성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식구로 유명해진 이나무라 아미는 리틀 시니어 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식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주위에 있던 수많은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남학생 무리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면서 시구 행사가 있었다는 짤막한 기사만을 전했는데 야구대회에 참석했던 중학생 선수들 중 일부가 SNS에 이나무라 아미의 몸을 만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계획대로 되어 이나무라의 어디를 만졌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나무라 아미는 앞으로 AV 배우로 데뷔해야 할 것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여성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약한 후쿠오카 민박집에서 민박집 주인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고 총 4명의 여성에게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드러났는데요. 수작을 위해 수면제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이토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데에는 억압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인들은 성에 대한 욕구가 흘러넘쳐 불건전한 문화를 향유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사라면 날 것의 욕망을 감춰야 한다는 인식이 일본 땅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넘치는 욕망을 억누르기 시작했죠. 성에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양지로 나와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하며 쌓여가는 욕구를 풀지 않고 억압만을 해왔기 때문에 마침내 성관념이 왜곡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남성들은 이상한 욕구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초식남, 그 이상을 넘어 절식남 등이 대부분이 되면서 일본 여성들이 만날 마땅한 남자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연애를 하는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플랫폼에 확산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조합이었습니다. 한국인을 만나는 어느 일본 여성은 한국인 남자친구는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지도 않고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제대로 탑재되어 있으며 각종 이벤트를 챙겨주는 등 매우 자상하면서도 남자답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 많은 일본인 남자친구들을 만나봤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라며 자랑스러워 했는데요. 또 다른 일본 여성들도 과거에 한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정말 다정했어.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처럼 나를 잘 챙겨줬어.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매일 물어봐주고 전화도 매일 해줘서 한국 땅에서도 외롭지 않았어. 일본인 남자친구는 내 메시지를 무시하며 쿨한 이미지 챙기기에 바빴는데 한국인 남자친구는 정말 빠르게 답장해 주었거든. 한국 남자는 차원이 달라. 일본 남자에 비하면 수준급이라고 경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한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만나기 위해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의 차이 등을 검색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비단 연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취급 자체가 일본은 갱생 불가 수준이기에 떠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일본 남성들은 억울하다며 한국 남성에 대해 한국 남자 중 80%가 마마보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다녔죠. 하지만 이상한 경우 외에 보통 일본 남자들까지 인기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점, 치열이 심각하게 나쁜 점,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남자답지 못하다는 점 등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V 등 음지 문화에 더욱 의존하게 될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영상 속 여성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하는 이들이니 이번에 개정된 민법에 내심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대 후반이 성인이 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며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마저도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나라라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달리 걱정할 건 걱정하고 응원할 건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